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기 융합타운 무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대신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신청사와 의회, 교육청 등이 입주할 광교신도시 경기 융합타운 건설 현장입니다. 거의 모습을 갖춘 도청 건물은 현재 외장공사가 한창입니다. 당초 GH공사와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주변 건물은 바닥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이들 산하기관 입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광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라며 이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도청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온다 했다가 도민들이 삭발을 해야 또 허락을 했다가 약속이 계속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 IT 기업 등이 입주한 분당 사례를 들면서 민간 기업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도청 주변 공기업 입주 예정 건물에 민간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제 기업이나 업무 시설로 바꿔서 이제 기업이나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테고요. 공기업들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유치될 경우가 훨씬 더 활력이 넘칠 수 있다. 한전이 이전한 서울 삼성동과 같이 경기 남부 지역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유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게 한전에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나가고 사실 그 자리에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발전이 됐죠. 근데 이제 광교라든지 이 판교라든지 뭐 성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그런 걸 바라볼 사이클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원의 공공기관은 남부지사의 형태로 남을 것이고 건물도 주택용지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